안녕하세요, 아신입니다. 21년 7월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. 종목이 변한 게 아니고, 이제 뭐 노동소득이 발생되면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요번에 100만원치 샀지. 뭐 샀을까 보면은 짜잔, 요거를 샀어요. 큐브엔터를 산 이유가 2시 26분에 샀는데 갑자기 뉴스가 무상증자 결정 뉴스가 뜨자마자 10% 폭락하는 게라, 와, 땡큐! 하면서 들어갔는데 8%인 거야. 그래서 끝내 샀지. 근데 왜 샀지? 내가 왜 샀지? 이 보면은, 모험, 큐브 엔터와 노랑풍선도 1:2 비율로 무상증자. 요것도 무상증자. 요것도 무상증자. 노랑풍선도 무상증자. 둘다 무상증자거든. 노랑풍선은 1:2 비율, 큐브 엔터는 1:1 비율. 1:1, 1:2. 근데 노랑풍선도 한5% 떨어졌어. 보면은 노랑풍선도 여기 5% 떨어졌어. 노랑풍선도 5% 떨어졌고 큐브엔터도 8% 떨어졌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샀냐면은, 큐브엔터 떨어질 리가 없거든. 시총도 천억밖에 안 돼. 천 몇백억밖에, 천 얼마밖에 안 돼. 노랑풍선도 천 얼마밖에 안 되고,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, 지금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전소연 전때찌의 신곡 윈디 음반을 보니까, 오, 비비 영지 전소연 불렀는 음악을 들어보니까, 와, 너무 작살나더만. 그런 음악을 듣고 역시 내 판단은 맞았다 생각해서, 전소연, 갑자기 나는 오늘 원래 살려고 했던 게 코나아이를 더담으려고. 코나아이가 한 며칠 사이에 한7% 정도 빠졌거든. 한 첫날 4% 빠지고, 뭐 둘째 날한3% 빠지고, 그래 오늘도 더 떨어져라 담으려고 그랬는데, 갑자기 큐브엔터가 한 8% 10% 팍 빠지는 바람에 큐브엔터의 눈이 확 순간 판단한 거지. 이거는 원래 그러면 원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코나아이나 한컴이드나 아니면은 HCT 그거를 담으려고 했는데 요렇게 됐다.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다. 무상증자, 이거 호재가 떴는데도 8%씩 떨어진다라는 거는, 내가 안 그래도 이거는 전소연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큰 부담 없다. 그리고 모험주가 지금 780만 원 정도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1060만 원으로 넘어가 버렸고, 그래서 모험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, 여기서 지금 제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셀트리온이 217만 원 마이너스. 오늘 주가 엄청 빠지더라고요. 슈핑엔 코리아 마이너스 100만원, 모토닉이 마이너스 3만원으로 마이너스 들어왔고, 나머지는 미국 주식, DHT 원유 운반주만 마이너스. 아직까지는 조금 야금야금. 최근에 제가 가진 종목 중에 많이 올랐던 게 큐브엔터와, 최근에 올랐던 게 어딨노? 코나이 아닌데, 한 아닌데, 동원개발이 최근에 조금 올랐고, 슈피겐은 거꾸로 가다가 다시 복귀했고, 뭐 이런 상황. 언제든지 원래 살려고 했던 목표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시장이 변하면은 그 시장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은 했지만, 어떻게 될지 모르지. 일단 요번 월급은 월급이란다. 노동소득의 첫 번째 매수자는 큐브엔터. 끝.